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현행 만 65세에서 67세로 늦추자는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와 논란입니다.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벌써부터 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산하의 연금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65세에서 67세로 늦추자고 제안합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야 하는데 이미 대부분 OECD 국가들은 이를 반영해 연금 수령 시기를 67세로 늦췄고 70세로 올리는 국가도 있다는 겁니다. 연금 가입자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게 굉장히 생활에 보탬이 될 텐데 공백기가 길어지면 큰 부담이 되죠, 그게. 인터넷에선 정년도 보장이 안 되는데 연금 수령 시기까지 늦추면 은퇴 이후에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불만에다 차라리 연금 수령 시점을 100세로 하라는 비아냥까지 나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61세부터 받지만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돼야 받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또 늦추려고 보고서를 통해 여론 살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당국은 전혀 검토된 바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검토된 바는 없고 연구원의 한 개인 의견으로. 하지만 고령화로 국민연금 재원 고갈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연금 수령 시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